야 누구야? 잘 됐다. 잘 됐다. 먹이다 먹이까. 먹이까 봐. 아 진짜. 아 뭐야? 오늘 아니야. 오늘 아니야. 지금 우리 바빠. 어 뭐야? 내가 저거? 어? 내가 저거? 내가 저거. 저거 물어야 돼. 저거. 지금 우리. 그럼 우리 홍보해줘. 페이지 CC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아, 일단 들어와봐. 어디서 갑자기 막 꾸름에 하나 가지고 했더니 호사기가 들어왔구나. 변기가 막혀서 변기 뚫고. 이게 진짜야, 이거 어, 진짜. 아, 들어와. 네, KCC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와, 이걸로 창의 여기. 아, 그래? 분할은 이렇게 할게. 아니 우리 찍으라고 너 너를 왜 찍어? 안양 팬들 안 좋아해. 안양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 이거. 아 그럴까? 안녕하십니까 안양 KGC 팬 안양 KGC 팬분들. 야 나 출연할게 안양 팀으로 찍어. KGC는 너가 나오면 안 되지. 아 그렇지. 아 그래도 혼자 일단 PD 할게. 아 너가 찍어. 어 나 찍을게. 찍는 거 되잖아. 게스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게스트인데. 선배. 아 진짜 너무 아쉬웠어. 우리 이제 아 그때 심정. 아 그래 심정. 그런 거 맞아 심정. 지금은 말할 수 있다. 그 둘이 한번 토크쇼 한번 해봐. 지금은 말할 수 있다. 뭐를 말할 수 있다? 6강 아쉽게 3대0으로 저희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결과지만 안양 또 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통쾌한 결과잖아요. 저는 그때 성현이 형이 양말 그 부산을 하나만 챙겨서 저희도 근데 그 전에 그런 기사 많았잖아요. 그 부산이 일부러 안양을 만난다. 아 어, 맞아 맞아. 그런 기사 많아서 상당히 불쾌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그때 진짜. 아 그지. 많이 불쾌했어? 아니. 어. 근데 우리는 진짜 선택당한 줄 알았어. 아 진짜? 어. 근데 야, 근데 너 그 변기 그 저도 있어요. 손 씻었어. 아 잠깐 씻지 마요. 아 갈래 안 갈래.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니가 아 근데 그걸 말해줘. 선택한 거야 아니면은? 저희 지금 말할 수 있는데 어. 그때 진짜 저희는 마지막 한 경기까지 전목선인까지 끝까지 했는데 그냥 져가지고 어쩌면 6등으로 간 거였어. 선택한 게 아니라. 안 돼. 우리가 경기 봤거든. 경기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 그때. 어떻게 보면 아, 우리가 뭐 고를 수 있겠다 그런 생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 잘래 안 돼. 나도 안 좋아. 기사도 그렇게 낫지 않았어요? 아, 왜 감독님이지? 어 감독님께서 좀 이렇게 선택한 것 같아. 그래서 나왔대. 근데 그 플레이오프 때 잘했잖아. 누가요? 아 저 성권이 와서 막혀가지고. 그래 너 잘했잖아 그래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판정도 이길 줄 알았어. 에? 부산에서 전날에 우리 방 와가지고 나랑 같은 방송에서 막 와가지고. 맞다 그때 부산에 그때 3차전 때 와가지고 같이 방을 쓰고 있더라고요 형들께서 뭐 또 친하니까 방 놀러 가는데 그래, 형들이 마침 간식으로 허니콤보를 먹고 있는데 저는 근데 몽갈리아다 절대 안 먹는다고. 진짜 절대 안 먹는데 성현이가 갑자기 유혹을 하더라고요. 너 이거 다리가 왜 다리인 줄 아냐고. 이 다리 먹으면 다리 더 빨라져 다리라고. 진짜 그랬잖아. 진짜 그랬잖아. 그리고 너 그날 치킨을 엄청 먹고 그날 다음날 솔직히 목이 무거웠어. 형들 많이 먹었어. 홍석이 진짜 그날 헤크거렸다 진짜. 하나 먹는다 그랬는데 거의 다 먹었어. 저는 원래 스타일이 하나 먹을 바에 안 먹고 먹을 거야 확 먹는 스타일인데 하나 먹으니까 계속 먹게 되는 거야. 근데 그 한 마리 가지고 형들은 얼마 안 먹는데 내가 거의 다 먹었어. 이건 그거 아니에요? 뭐 불법? 뭐 일부러 전 네 손으로 네가 내가 이렇게 해서 무슨 게 아니라 네 손으로 네 입에 넣었어. 그렇게 하지 어.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아 이거 재밌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 양말 그때 궁금한 양말 진짜 흥결이 없었어? 아 그럼 타이즈 양말 아이 거짓말 유니폼도 한 개 가져왔어. 아 진짜로? 어. 근데 그거 알죠? 뭐 형네가 10연승에서 우승했잖아요. 근데 그 10연승 기간 중에 저희랑 할 때 가장 피 튀겼지 않았나요? 박스 모비스 저희랑 모비스 제 박스 왜요? 그리고 앞선이 좀 편했어 너네한테는. 앞선이 편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 다녔는데 나 사우가 편했어. 모비스랑 할 때는 모비스에서 앞선을 죽였거든. 어 나 앞선 완전 죽였어. 나도 나 득점 많이 못했어 그랬어. 아니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KT 재평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 그 계속 10연승 하는 경우 저희랑 할 때 가장 치열했던 것 같더라고. 저희 주어 느낌에 내년 플레이오프 때도 안양 만났으면 좋겠다. 어? 개꿀? 내년에 제대로 없잖아요. 뭐 별로 재미없는 아 재밌었잖아요. 네. 안양 팬분들 재밌으셨죠?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아니 그 뭐 이 부족한 홍석이 뭐 저희 KGC 유튜브에 담을지 안 담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담으실 거면 그 잘라서 저한테 홍플러스 영상 올리게. 아 여기 말해도 되나? 안양 캠인데 팬분들께서 항상 응원의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안양 팬들 뺏어오는데? 아니 뭐야 KGC TV 와서 해. 이게 또 유튜브 전 세계로 나가는 거니까 안양 팬분들도 이제 저희 이 안양 삼총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니 이거 이게 홈플러스 아니라고. 근데 진짜 저보다 재밌는 게스트가 있을까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너 빼고 다 아니다. 솔직히 저 재밌다고 다시 부르실 것 같은데 부를 거죠? 아 일단은 이제 좀 그만 가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